챕터 11에서 저주파 치료 장비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저주파 치료 장비는 우리 이미 실습을 한번 해봤어요. 장비가 종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날 우리 실습했을 때도 이제 한두 가지, 세 가지 느낌을 느껴봤을 때 텐스나 뭐 NMS나 느낌이 비슷한데 결국은 비슷한 파형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도 이제 저주파 치료기에 대해서 이름들 그리고 이게 우리 교재에는 없는 왜 이렇게 이름들이 다양하게 나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좀 옛날 이야기 같은 거좀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히스토리를 좀 알고 나면 뭐, 아, 이게 그래도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번 시간에는 저주파 치료기에 대해서 한번 쭉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우선은 이제 저주파란에 대해서 먼저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우리가 전기의 종류를 공부했을 때, 직류, 땡땡, 맥동전류. 사실은 전기, 전류의 종류는 저렇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이에 뭐가 비었을까요? 교류, 맞아요. 교류. 그러면 교류도 마찬가지, 그냥 하나가 아니었어요. 교류도 밑에 보면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저주파, 그리고 땡땡땡, 고주파. 이렇게 했는데 사이에 뭐가 빠졌죠? 중주파. 맞아요. 그래서 교류는 헤르츠별로 1에서 1000까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 놓는 그런 파형에 따라 주파수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게 교류의 종류다라고 우리 앞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될 저주파라는 거는 교류의 형태 중에 하나죠. 저주파. 그런데 이게 맥동전류도 헤르츠를 가질 수 있습니다. 1초에 10번 끊어짐이 발생하는 전류. 그러면은 맥동전류도 10Hz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맥동전류도 원래 맥동전류는 그냥 맥동전류 끝이 나는데 이것도 저주파, 중주파, 고주파 이렇게 이름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게 될 저주파 치료기는 교류 혹은 맥동전류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공부해봤던 EST라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단상 맥동전류였거든요. 근데 얘는 직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1초 이상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직류는 아니지만 단상이기 때문에 이게 직류의 그런 효과를 비슷하게 나타낼 수 있어서 좀 EST, EMS라는 거는 좀 다른 의미로 쓰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좀 떠들어볼 긴 내용인데 이름밖에 없거든요. 한번 봅시다. 우리 교재에 보면은 지금 용어 정리에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주파를 배웠으면 적어도 이런 치료 장비들은 긴 이름, 영어로 되는 풀텀이나 아니면 한글 이름, 이런 것도 잘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제가 이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경피신경 자극 혹은 경피신경 자극 치료기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는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이라고 하는 치료 장비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약자 앞에 거를 딴 거죠. TENS.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늘 TENS라는 장비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대상을 치료하게 되느냐라고 놓고 보면 이름에 정답이 딱 나와져 있어요. 대상, 이렇게 전기로 자극하고자 하는 대상이 피부에 있는 무언가를 자극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부에 있는. 그렇다는 말은 얘는 근수축을 유발한다기보다는 감각 자극을 유발해서 뭔가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텐스는 치료 대상이 근력 강화, 근력 유지, 뭐 관절 가동 범위, 수축을 이용한 치료 이런 건다 빠집니다. 오직 하나, 감각 자극을 이용한 치료, 즉 통증 조절을 원리로 가지고 갑니다. 텐스라고 하면 우리는 늘 통증이라고 생각하는 게 대상이 트랜스크타니어스를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나타나는 게 신경근 전기 자극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뉴로머스큘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머슬이 붙어져 있죠. 그래서 NMES라는 거는 근육을 자극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텐스로 자극하는 트랜스큐타니어스나 뉴로머스큘라나 사용하고자 하는 전기는 그냥 저주파 형태이구나라고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해봤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두개 치료할 때 차이점이 뭐가 있었을까요? 파형은 주파수는 다 저주파고 파형은 비슷한 걸 사용합니다. 근데 감각을 자극할 거냐, 근육을 자극할 거냐의 차이는 뭘로 조절해야 될까요? 부착 부위, 맞아요. 부착 부위.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다 답이 나왔는데, 강도.
보통 그렇게 두 가지를 조절하지 차이는 없다. 즉, 이거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냐? 사용자의 실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일 뿐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역동 전류 전기 자극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그냥 여기 쭉 나와 있는 이름 다 씁니다. 약자를 쓰지 않고 있어요. 역동 전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북시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펜스를 좀 업그레이드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사람들이 논문 수준에서 이걸 갖다가 막 이렇게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해보니까 효과가 펜스랑 처음에는 있다라고 보고가 되었다가 결국은 똑같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이렇게 국시용으로 남아있는 장비고 실제로 우리 과에도 뭐이 장비를 굳이 실습을 위한 걸 갖춰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느낌이 똑같거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기능적 전기 자극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펑셔널입니다. 그러니까 자극 전기로 자극하고자 하는 대상이 기능을 자극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기능이 도움이 돼야 되니까 감각 자극을 통해서 기능 자극을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각 자극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은 합니다만 근데 기왕이면은 동작을 기능을 도와줘야 되니까 근수축까지 얘도 강도를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NMES하고 똑같은 거죠. 똑같은 겁니다. 실제로 FS 같은 경우에도 저주파 형태를 쓰는 거고, 마찬가지 NMS나 똑같이 부착 부위를 가져가고, 강도도 비슷하게 사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똑같이 NMES처럼 근수축을 유발해서 치료를 하는데, 딱 하나 차이점을 가져갑니다. 이 FS라는 거는 대상이 신경계 손상 환자들한테 적용할 것. 뒤에 나옵니다. 교재에 잘 나와요. 신경계 손상 환자들한테 적용을 하는 전기 치료이고, 이거를 적용했을 때는 기능이 개선된다라는 효과를 굉장히 논문화해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NMS는 근수축을 유발했으니까 NMS의 효과를 살펴보면 근력 증강이 되게 많아요. 근데 FS는 보행을 잘하게 된다. 사람이 설수 있게 된다. 혼자서 머리를 감을 수 있다. 이렇게 기능적인 측면을 부각시켜서 이거는 다른 치료야라고 이렇게 결과를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NMS, 텐스 이런 거를 전기치료 하면은 우리가 받는 돈이 지금 한 이제 한 1,000원, 2,000원, 3,000원 정도 벌고 있거든요. 근데 FS 치료하면은 5,000원, 6,000원을 받아요. 두 배의 소득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탈신경근 전기 자극이라고 하는 거, EST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우리 이제 시습을 처음부터 사용을 해봤던 거죠. EST라고 되어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전기적으로 자극하는 치료니까 모든 전기 치료가 다 해당이 됩니다. EST라고 하는 거는. 근데 한글 이름이 조금 독특해요. 탈신경근 전기 자극이라는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EST 혹은 EMS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전기로 자극하는 치료, 전기로 근육을 자극하는 치료인데 단 대상이 탈신경근일 때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탈신경근이 되고 나면은 이거는 흥분이 잘안 돼요. 우리 앞에서 변성을 배웠잖아요. 정상근보다 흥분이 잘안 되다 보니까 백동 시간이 꽤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EST 혹은 EMS라는 거는 굉장히 낮은 주파수를 형태를 가지는 그런 것 치료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침전극 전기자극 같은 경우에는 실버 스파이크라고 되어 있는데 은으로 스파이크 침을 만들었대요. 근데 이게 우리 피부를 뚫는 침은 아니고요. 침처럼 굉장히 뾰족한 전기패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내 피부에 닿는 거는 굉장히 작아요. 은침전극 전기자극 SSP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른 전기치료들은 실제로 이제 영어권 국가들 혹은 유럽에서 이렇게 전기치료 장비들이 만들어졌는데 SSP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SSP를 만들면서 이거는 뭐가 좋다라고 홍보를 했냐면 이거는 침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방, 중이, 한의학과 그 베이스를 같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SSP는 실제로 마찬가지 패드 형태가 굉장히 작은 저주파 치료기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부착 부위가 얘들은 경혈점에도 부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침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뭔가 이렇게 치료 적응증들이 나타나는 치료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세전류 전기 자극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커런트라고 해서 전류의 강도가 굉장히 미세하다, 약하다라고 하는데 1mA 미만을 우리는 미세전류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작은 전류로 가지고 치료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 몸에 전기를 흘려보내줬을 때 느낌도 안날 수도 있어요. 아무 느낌도 없고 그냥
전기 흐름에 대한 치료 효과를 노려볼 수 있는 치료 장비가 되는데, 그것도 다음에 수업할 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